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 분권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방송의 자율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명으로 구성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지역방송 전문가로 분류되는 위원은 5명 가운데 단 한 명뿐입니다. 지역방송의 실정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지역방송 출신을 포함한 지역 전문가로 채우라는 요구에 대해 방통위는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최근 지역 MBC의 정관이 일제히 개정됐습니다. 서울 MBC의 지역방송 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방송의 지역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방송사의 통폐합이라거나 또는 지역 MBC에 가지고 있는 예유자금을 서울 MB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MBC 이사 추천위원회 지역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등 지역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지역 방송사가 입은 수십억 원대의 주파수 교체 비용을 방송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제출되는 등 곳곳에서 지역 방송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